진짜 내 부자 돼서 갑시다 또. 네. 두 번의 찬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찬스는 전화 찬스입니다. 답을 알바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찬스는 옆집 찬스입니다. 아, 그 뭐예요? 여러분들 중 한 명이 밖으로 나가셔서 문제의 답을 알 것 같은 사람을 찾아 딱 한 번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뭐 집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꼭 옆집이 아니어도 집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꼭 옆집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네. 네. 상징적인 거겠죠, 옆집? 아니, 여기가 우리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아. 올린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홈즈와 라헤가 정리한 스트레스 척도는 특정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스트레스 척도 1위의 상황은 배우자의 사망이고요. 그렇다면 2위는 무엇일까요? 2위는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결혼! 결혼! 아니 근데 야 스트레스인데 결혼이 누나 스트레스 2위까지는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5위? 5위? 그건 아닐까? 요즘 결혼이 스트레스 이래? 아니 아니 그게 결혼이. 지나갔어 나는 사실은 아, 그렇지 10년 전에 지나갔어 한창 집에서의 압박 뭐 이런 게 좀 지나가서 아, 지금 완만해졌어요 지금 스트레스가 뭐야? 너 싸우지 뭐하지? 경호의 관계. 경훈이는 뭐가 스트레스야, 넌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예비군 스트레스. 주변 관계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상처도 많이 받고. 음악적인 스트레스 없니? 그런 건 있는데 왠지 그런 거는 여기서 보편적이지가 않으니까. 어? 요 말 좀. 보편? 좀 고급스러웠지. 좀 고급스러웠죠. 책좀 읽었는데? 책 좀 만져본 거 같아. 아니 그냥 무심결에 저 지식 속에서 나온 아니 이 정도면 나 다음 녹화 때 보편해야지. 아니 절대. 이렇게 적어온 것 중에 하나 아니야? 아니요. 제일 큰 스트레스는 불화두불화인데 사망보다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게 이거거든. 뭐야?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의 외도. 아니 외도 한번 가보자 형. 그래 외도 한번 가보시죠. 외도? 이거 한 번에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스트레스 받는 거 2위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의 외도. 아 근데 1, 2위가 너무 배우자면. 배우자면 그래. 것 같아. 그래. 갑자기 다 그래. 이거 하지 말자. 내가 같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발을 자기가 쑥 때리면서 나는 아니었던 것처럼 이건 하지 말자. 난 배우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 왜냐면 그래. 1위가 배우자는 그래. 또 배우자는 아래 너무 식상해. 전 아까 그 6만 형 얘기했던 것 중에 배우자의 외도했을 때 배우자가 또 나오진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치. 저는 내 외도. 내 외도. 걸리지 않기 위한 잠깐만. 그 어떤 무언가에 대한 압박. 걸리지 않기 위한 잠깐만. 그 어떤 무언가에 대한 압박.